요 작업하기 전에는 그 수평 기준틀을 맸잖아. 예. 그래서 이 아궁이 중앙선에서 22m, 2m. 폭이 방 크기가 4m 폭. 예. 그다음에 아궁이가 1m 20 길이가. 그러면 수평으로는 이 위치라든지 그 면적이 정해졌는데 깊이를 얼마나 팔까 이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. 깊이가 어떻게 팠냐? 그것은 요 매몰대를 하나 만들어야 돼. 그래서 9m는 1m 55가 안 돼. 1m 70은 가져야 되더라고. 방이 정상적으로 뜨시려면은 이것이 이제 1m 70이요 여기까지. 저기서 요 깊이를 파줘야 돼. 그것이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은 제일 위에 흙이 3cm. 저 가의 표준이요. 중앙 표준 아니고 흙이 3cm. 그 다음에 3cm 흙이 안 내려가려면 구두장을 하나 놔야 되잖아. 구두장이 5cm. 에? 그 밑에 이제 돈삼판이 그 보통 규격이 50짜리니까 50cm. 여기서 돈삼판. 네. 그래서 이 돈삼판이 어디에 얹히냐면은 함실 아궁 상단에서 병렬로 앉히지거든. 그럼 여기까지가 저 밑에서부터 함실 아궁 벽이 된단 말이야, 이것이. 벽이 되는데, 여기 아궁 윗 입술을 하나를 놔야 된단 말이야. 아궁 하구 위에 보면은. 그 밑에가 이제 42 하구문이라 해가지고 장작 들어가는 구멍. 그게 장작권 들어가는 구멍. 아궁문. 거기에 이제 구두장 5cm. 거기에 이제 돈삼판이 아궁 이게 윗 입술이라고. 예. 윗 입술이 이 정도는 가야 아궁에서 하목이 타면서 뜨거운 그 하열이 확 밀어붙이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함실 아궁 상단이 되면 여기서 50cm가 돈삼판 축열 돈삼판 불을 펴는 그걸 하고 이제 그 위에 구두장 하나 덮어야 되잖아. 예. 돈삼판 위에. 예. 덮고 흙을 가에는 한 3cm, 아궁 저 운목은 2cm만 해도 되고 아궁 주위에는 그래도 열기가 많이 가니까 5cm는 두껍다고. 그게 3cm에서 4cm, 5cm, 6cm 오다가 중앙에는 한 20cm가 되게. 그러면은 아궁에서 오르는 열기가 옆으로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구두장이 비탈진대로 갈 거 아니야. 이러도 비탈질이 가고, 그거를 이제 이 매몰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선에서 이것이 내려갈 때까지 이 정도로 파줘야 된단 말이야. 알겠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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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이제 오늘 그것까지만 하면 돼. 네.